근데 여기서만 끝났으면 별 의미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복희가 이 팔계를 원형으로 배치하면서 우리 동양의 우주관이 아주 꽃피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기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이죠. 남쪽이니까 이 양효가 세 개 다 모인 일건천계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효가 다 모인 그 곤계가 북쪽입니다. 춥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천지가 딱 남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 복희 시대 때는 대륙이 우리 무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륙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중국 지도를 거꾸로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왜? 이쪽이 남쪽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우주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쪽에 이제 바다가 있죠. 이쪽에 중국 대륙 입장에서 봐 이쪽이 저 바다가 태평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태택 물이죠. 물 바다 그 태계가 이쪽에 오게 되고 그다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파미르고원 뭐 곤륜산 이게 천산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산이 이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산은 땅 옆에 있어야 또 자연스럽죠. 그래서 칠간산 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남북이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문사계 삼리화가 여기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해가 떠 있을 때 보름달은 반대편에 있죠. 그래서 서쪽에 육감수, 물과 달을 뜻하는 감괴가 오고 있습니다. 그 천문사계가 바로 동서남북을 딱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각선에는 지리사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리사계는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뒤집으면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리사계는 이태택이 들어가 있고 칠간산이 들어가 있고 오손풍, 바람은 하늘에서 불어 내려오죠. 그래서 하늘 옆에 오손풍 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콽에 사진례, 벼락은 땅에서 뚫고 올라온다 생각했죠. 그래서 팔곤지 옆에 사진례가 있습니다. 즉 보시면 1, 2, 3, 4로 오다가 저쪽으로 다시 5, 6, 7, 8이 가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숫자를 한번 더해보세요. 전부 9가 되죠. 예, 그래서 예, 어떻게 합해도 9가 되고 모양이 대칭입니다. 그래서 조각수도 9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일건천 이 건계는 세 조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곤계는 여섯 조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거 합치면 뭐 몇 조각이 됩니까? 아홉 조각이 되죠. 어떻게 합해도 또 아홉 조각이 됩니다.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례는 안에 양효가 있고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는 음효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따뜻하니까 양효가 다 모이고 이쪽은 추우니까 음효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팔계를 그리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얼른 팔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거 일건천 이태택 안 외워도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양효가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효가 하나, 둘, 반대편에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양효가 이렇게 여기는 따뜻하니까 남쪽은 양효가, 여기는 음효가 이렇게 세 개씩 놓이고 여기는 중간이니까 다르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양효를 세 개 그리면 되는데 이게 겹치죠. 그러니까 일건천 괴가 더 끝발이 있으니까 여기 잘라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여기는 음효를 세 개를 연결하는데 또 같아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예. 이쪽이 더 끝발이 있는 거죠. 예. 그 하늘 땅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게 바로 복기 팔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건천 이태택을 안 외워도 남쪽이 더 양효가 모여서 따뜻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태극기가 나오게 됩니다. 태극이 나오게 됩니다. 보실까요? 이것이 복기 8개입니다. 이 안에 원을 그리고 여덟 조각을 냈어요. 자, 피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부채꼴은 요 조각은 요 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효가 다 모여 있으니까 요 괴는 요 부채꼴은 전체가 하얀색입니다. 전부 양효니까. 요 괴는 어떤가요? 요 괴는 밑에 음효가 세 개 모여 있으니까 전부 검습니다. 즉 음의 기운이 꽉 차서 검고 양의 기운이 꽉 차서 하늘색입니다. 자, 이제 감 잡으셨죠? 요 옆에 거는 양효가 두 개, 음효가 하나니까 3분의 2가 밝아요. 3분의 2가 밝고 3분의 1이 어둡습니다. 3분의 1이 어두운데 음효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바깥쪽 3분의 1이 어둡습니다. 요 경우는 양효가 두 개고 음효가 하나니까 요 부채꼴이 3분의 2가 밝고 3분의 1이 어둡습니다. 근데 음효가 안에 있으니까 안이 어둡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건 어떨까요? 음효가 두 개고 양효가 하나니까 3분의 2가 어둡고 3분의 1이 밝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하나 재미있는 게 여기는 5대 5잖아요. 5대 5인데 전 이게 5대 5일까? 여기가 이 개수가 2대 1인데 그래서 많은 주역책을 넘겨봤어요. 근데 책 한두 권에 설명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 숫자가 2대 1이지만 양효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음효 두 개와 5대 5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자. 이렇게 설명이 됐더라고요. 뭐 그 말 되지요, 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복기 8개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게 태극 무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반원으로 그리는 건 그 작도법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태극기는 이렇게 곡률이 좀 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 그 초기 모델인 그 데니의 태극기를 보시면 태극이 곡률이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니의 태극기라는 게 뭐냐면요, 고종께서 데니라는 그 미국 외교관한테 하사하신 태극기예요. 근데 그 태극기를 보면 태극이 이게 곡률이 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반원은 저 작도법이지 원래 원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태극기가 있을 때 흔히 이렇게 가운데를 그 나뉘는 그 지평선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태극기를 이렇게 그리는 분들 많이 봐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태극이 약간 기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 작도법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저 아시죠? 우리 태극기를 그릴 때 이선이 기준선이 됩니다. 이 이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태극을 그려서 반원을 여기서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태극 모양이 아주 이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하신 분은 정말 정말 훌륭한 디자이너 같아요. 그래서 이 반원을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원래 어쨌든 이렇게 반원으로 그리는 것은 복기 8개하고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또 이제 이쁘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죠.